로얄 패밀리야. 이제 같이 형이랑 같이 하나 사업해서 대박 나자. 형이 아이디어가 존나 많잖아. 너, 성준아, 너 생각이 왜 이렇게 많아졌냐? 생각을, 그렇게 생각이 많으면 용기가 줄어든다고 네가 얘기했잖아. 근데 형은 그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면은 다 되는 것 같아. 근데 생각하는 순간 패배자가 되는 거지. 힘들다고 하는 순간 힘들어지는 거지. 나는 옛날에가 진짜 힘들었잖아, 너. 옛날에 너 형한테 말은 안 했지만 너돈다 날리고 멘붕 왔었잖아. 형이 느꼈었잖아. 아, 진짜?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고 가난해도 사업에 망해도 안 죽어. 근데 정신적으로 무너지면 죽는 거야. 그리고 우울한 사람은 만나면 안 돼. 우울한 사람은 피해야 돼. 그냥 내 짓거린 말인데. 그러니까 다 근심 걱정해서 우울증이 오잖아. 그게 저스트 두잇이야, 저스트 두잇.
그러니까 이제 눈보다 손이 빠르다라는 말 알지? 이제 눈으로 보고 생각하면은 존나 하기 싫은 거야, 귀찮고. 근데 행동으로 바로 손을 뻗으면 금방 하는 거야. 생각이었으면, 힘든 생각도 안 드는 거고. 근데 힘들다고 하는 순간 생각하는 순간 힘들어지는 거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다고 하면 안 도와줘. 다 피해, 도망가. 이게 포커페이스야. 그리고 정신이 무너졌을 때 끝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사업에 실패해도, 내가 거지가 됐어도, 내가 정신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거는 문제가 아니야. 어차피 종이 한장 차. 돈이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실패하고 돈 있고 없고는 종이 한장 차이야.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돈이 많아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해. 그래서 재산이 많은 사람, 100억이 있는 사람은 100억까지의 근심 걱정이 있어. 영어는 항상 자유롭지. 그러니까요, 형준아. 진짜 5년 만이다, 5년 만. 연락된 게. 형준아, 그러니까는 다 근심 걱정해서 오는 거야, 우울한 마음이. 그게 다 생각이야, 생각. 생각 없이 살아야 돼. 조금만 살짝 미치면 세상이 즐거운 거야. 이 세상이 미친놈들이 살수 있는 세상이야, 미친 세상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은 살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신발이 없어서 우울했어. 근데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다리가 없는 사람을 보고 행복해졌어. 진짜 고마워요. 와. 좋아? 지금 나한테 딱 필요한 그냥 막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다 모든 생각들 있잖아. 부정적인 생각도 다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어. 부정적인 것을 다 긍정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하잖아, 부정적인 사람들은.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할수 있다로 바꿀 수 있어.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이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나는 돈이 없어서 내가 검소할 수 있어서 감사해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 똑같은 상황을. 그리고 똑같은 나는 고통스러워 나는 괴로워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이렇게 괴로운 것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다라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기회라고 감사해.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괴로운 상황을. 그게 크리스찬이야. 교회 다녀. 힘들 때 가. 재밌어. 이거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괴롭고 힘들고 우울하다 이렇게 불평불만하잖아. 크리스찬은 괴롭고 힘들고 우울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이거를 또 바꿔서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헤어지면 불행하고 괴롭고 우울하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크리스찬은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헤어지면 더 좋은 여자를 만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제 다그 긍정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이거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이거를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긍정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말이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다 해결돼. 내가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건 나를 잡아먹는 벌레야. 내 정신을 갉아먹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고통도 즐거움도 시간이 다 사라져. 다 지나가. 이것 또한 지나가. 그거는 이제 잘 나갈 때 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는 말도 되고 힘들고 괴로워도 또 이제 좋은 일 있다고 하는 말이 돼. 그게 레딧비야, 레딧비. 그러니까 맑은 날만 있으면 다 사막이 됐을 거야. 그러니까 비도 오고 흐린 날도 있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 성준아, 얼른 자.
소박한 단칸방에서 시작된 특별한 세리대. 3년 전 문을 연 이곳은